그럼 다음 두 번째로요. 윤기험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여정. 뭔가 살짝 보수적인 스탠스의 뉘앙스가 좀 풍기기는 하죠.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세요. 윤기험 전문가님. 네, 아직 갈 길이 먼 여정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한 줄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. 사실은 이제 FOMC 발표 전에 약간의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희망적인 또한 이제 발표나 금리 결정이 좀 나오길 바랬습니다. 물론 이제 0.75포인트 가는 건뭐 대세였는데 그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그런 메시지, 뉘앙스가 어느 정도 좀 증시에 좋은 좀 청신호 시그널을 줄수 있는 걸좀 기대했는데 역시 이제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이 항상 따르는 법이 있듯이 하여튼 그 메시지 뉘앙스는 시장이 결코 이렇게 반색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또 이제 그런 뉘앙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이제 민간 고용이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미 경제가 아직은 뭐 튼튼하다, 아직은 뭐 양호하다는 말이 뭐 허구가 아닌 그런 이제 분위기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1월까지 이 12월을 이제 어차피 지나야 될것 같고요. 1월에 갔을 때 어떠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그뭐 8일 날 중간선거 이제가 발표, 중간선거 이제 결과가 나오죠. 근데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솔직한 이유로 저는 뭐 민주당, 공화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민주당이 좀 IRA 법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추진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승리하는 게 우리 증시에는 그래도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. 이제 지금 뭐 상원은 민주당이 조금 무세한 보이긴 하나, 이제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좀 다수 차지할 것 같고 또 상원도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진통이 예상되고 또 공화당이 여러 이제 법안 부분, 민주당과 그 대척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보고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원유 재고 부분이 조금 줄어든 기사가 나왔습니다. EIA 그 주간 원유 재고 부분을 봤을 때. 그러기는 이제 원유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물가도 오르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으로 또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,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. 그래서 미 증시도 아직 스탠스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고 이제 앞그 질문에서 다 같이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듯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직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의 전반적인 추세 전환,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전환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몇 정거장을, 정거장으로 얘기하면 몇 정거장을 거쳐서 좀 가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좀 보고 올것 같고요. 이제 유럽 증시 뭐 짧게 본다면은 지금 뭐 푸틴이 또 러시아가 지금 핵카드를 또 들고 지금 뭐 이제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. 이 부분하고 또 곡물까지 카드를 쥐고 흑해 부분, 통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. 유럽도 참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인플레, 원자재, 뭐 천연가스 여러 가지가 지금 머리 아픈데 이런 부분까지 또 러시아 푸틴이 고삐를 놓치지 않고 하여튼 전쟁에 지금 약간 몰려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반전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이런 게참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. 뭐 중국 증시, 아시아 증시는 좀 반대죠. 또 이제 일본하고 대만은 조금 그래도 요 3주간 또 올라와 줬고 또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하고 홍콩 증시는 대비되는 하락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는 그때 말씀드렸는데요. 요 분하고 여기 사이에 낀 우리 국내 증시 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아참 답답하고 계속 또 지켜보면서 눈치 보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증시 변수로는 뭐 지금 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미국은 이제 대중 그 압박 반도체 카드를 계속 들고 중국은 또 이에 맞춰서 희토류를 갖다가 이제 카드로 쓰는 이런 양면 강대강의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게 변수일 것 같고 또
또 하나 또 아랍의 좀 뭐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은 저는 분위기가 또 감도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뭐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하네 뭐 이런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뭐 유가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이런 뭐 좀 포석 내지는 그런 좀 약간의 혼란스러운 장을 연출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. 그동안 좀 그래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, 긴축이 또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을 밟을 것이 이게 예상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고삐가 계속 지어지니까, 좀 눌림목, 좀 더 눌렸을 때 재차 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한은의 빅스텝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관련 인상주,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시고요. 또 현대하고 롯데가 전기차 투자하는 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충전 관련이죠.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요. 방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많이 또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방산주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, 폴란드의 이제 방산 부분하고 원전 부분하고요.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한 부분이 좀 이제 또 재방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하고 건설주도 같이 곁들여서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섹터로는요, 롯데하고 현대가 전기차 충전 관련 투자하는 부분에서 충전 관련주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방산주, 또 이제 에너지주가 조금 뭐 들썩들썩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에너지 관련 천연가스하고 원유주도 동향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빅스텝 계속 가고 있으니까 금융 관련주도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슈 중심의 섹터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